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야권을 대표할 유력한 정치인이 없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부산 공략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른 의원이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부 반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면은 그건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 과감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난 18일에는 박용진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구 정치 넘어보자고 호소했던 당시 국회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오늘 제가 읽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고영인 의원도 잇따라 부산을 찾아 원외 지역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일찍부터 부산 공략에 나선 것은 부산 야권을 대표할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 없어 직접 공을 들인 만큼 당심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특히 노무현, 문재인 등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을 배출한 영남 공략의 거점입니다. 때문에 호남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의 당권 주자가 부산 민심까지 확보할 경우 유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부산 MBC에서 당대표 경선 불경권역 토론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지역 당심을 얻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부산 방문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